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샵백 슈퍼 이실 차라라. 이제 에어컨 공사할 때 분진을 빨아들이거나 혹은 각종 공사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일반적인 이런 매장들, 그 다음에 가정용 혹은 또 차량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 산업용 청소기를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슈퍼 이실. 아, 이름부터가 슈퍼입니다. 슈퍼. 제어부터 한번 싹 살펴보고 각종 이 기능들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샵백 청소기 지금 슈퍼 이실. 이 제품의 특징이 건식이 되고 습식이 되고, 세 번째가 이렇게 연동형이 돼요. 리드선 역할을 한다. 전원을 꼽으면 이 버튼에 상관없이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동공구와 함께 사용할 때 너무 좋겠죠. 그다음에 이 뒷부분, 이 빨간색 뒷부분이 또 송풍 기능이 있어요. 송풍 기능. 일로 바람이 나오나요? 그렇죠. 아. 바람이 나오고 또 송풍까지 할 수 있는, 아. 이 네 가지 기능을 함께 갖춘 이 슈퍼 이실. 부속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라곤 방식을 채택한 이 호스. 2.4m. 네, 2.4m. 네, 호스가 있고. 기네요. 바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제 산업용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바퀴를 이제 꽂아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건 안 쓰시더라고요. 야외에서 작업하실 때는 꼭 필요하시겠죠? 예. 네. 바퀴가 이렇게 네 개가 달려있고요. 네. 네, 많이들 보시는 이 패드. 네. 네, 각종 액세서리들. 폼슬립. 내구성이 좋고, 다회성으로, 아, 네, 굉장히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필터가 들었고요. 바퀴를 고정할 수 있는 피스 네 종류. 네. 이 전선의 길이. 5m. 전선. 맞아요? 에이, 5.5m. 줄이기가 좋네. 그쵸. 이렇게 한국어로 또 지원되는 이 설명서가, 네, 포함되어 있고요. 네. 봉투가 지금 한 장 기본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구성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이 기능이 정말 파워풀하게 바뀌었어요. 건식 코어를 사용하실 때는, 네, 자 보시면 이걸 열어보시면 일단 봉투를 먼저 끼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게 딱 모양이 돼 있어요. 네, 돼 있어서. 싹. 그렇죠. 싹. 이것도 딸깍 원터치. 딸깍. 어, 이거 쉽네요. 어, 그렇죠. 여기 밑에도 살짝만 이렇게 딸깍. 조금 힘만, 네, 주시면 요거를 쏙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도 딸깍. 딸깍. 이렇게 하시면 이제 건식 사용 준비가 완료됐고요. 습식 코어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이 청소기를 사용해 주시는데 이렇게 뒤집으셔갖고, 네, 이 지금 하얀색 카트리지 필터거든요. 네. 이거를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살짝 살짝 잘 빠지네요. 빼시면 폼슬리브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끼우시면 습식 끝. 딸깡하시면 습식 완료. 이 안에 부품이 구슬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 게 있잖아요. 이게 불의 형식으로 자동 흡입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흡입한 용액이 차오르면 모터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검정 플라스틱 공이 올라갑니다. 물이 차오르면 보통 상태보다 높은 소음이 발생되고 흡입력도 급격히 떨어져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내용물을 버린 다음에 다시 재작동을 하시면 정상 작동이 가능하십니다. 예전에는 연동형이 제품을 꽂고 ON을 누른 상태에서 코어를 작동하거나 전동공구를 작동할 때만 이 청소기가 돌아갔거든요. 아... 예,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전동공구가 떨어졌을 때 바로 패드가 떨어진다는 점이죠. 꽂으시면 계속 전기가 공급이 되는 상태거든요. 사용이 멈춰도 청소기가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먼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기 용납하지 때문에 않겠다. 그렇죠. 이 소켓 기능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번 기능에서는. 아, 소켓 기능. 소켓 기능. 그래서 소켓형. 소켓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 네. 소켓형이 포함되어 있다. 네. 소켓형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저기 발음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 소켓, 전기 공급 기능이 있다. 이 소음 측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94에서 97 정도 나오네요. 산업용이다 보니까, 네, 이 정도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이 소음은 사실 발생될 수 있는 소음이거든요. 네, 그렇죠. 나 산업용이요! 그렇죠. 하는 소음이죠. 자, 에어컨 작업하실 때 청소기가 사실 필수입니다. 만약에 집에 에어컨을 새로 달아야 돼요. 이불, 바닥 이런, 네, 데가 이제, 네, 네, 그
먼지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양 작업을 해주시는데 네. 보양 작업 대신 이 청소기를 사용해 주시면 먼지가 하나도 없이 작업이 가능하신데 그때 사용하시는 게 이 분진 패드 보시게 있고요. 더스트프리에서 스파이더 분진 방진 패드가 있거든요. 이 끼우는 법이 참 애매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보시는 살짝살짝 놀거든요. 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이 스파이더 제품도 정말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아주 세심하게 가공된 이 실리콘 부분 때문에 벽지 손상도 없이 가장 잘 부착시킬 수 있는 이 스파이더 제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75파이까지 타공이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125. 끼우시는 방법이 가장 문의가 많습니다. 이거 안 맞죠? 안 맞고 이거 잘라서 써야 되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앞부분을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바로 빼고 요거를 이렇게 꽂아만 주시면 이거 맞네요? 예, 고무 재질로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새로 나온 네. 새롭게 바뀐 이 샵백 청소기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지금 샵백 청소기 슈퍼20 지금 비연봉 소켓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바뀌었거든요. 각종 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너무너무. 지금 기대되고요. 모두 한번 써보셔서 이 파워나 이 성능을 한번 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나누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샵백 이행시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 저희가 선정해서 우리 구독자님께 유튜브 지금 촬영용 샵백 슈퍼20 신형을 현물을 드립니다. 네네. 자, 샵백 이행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샵백 신형 슈퍼20 청소기는 500 100점 만점 중에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자, 이렇게 이행시 잘 써주시면 나눔 이벤트 한 분께 이 한 대를 드리고요. 네, 한 대를 현물을 드리고 네. 자, 두 번째 이벤트 이 샵백 청소기 신형을 구매해 주신 5분께 말로렉스보다 더 한 단계 위급인 IK 분무기 트리거형이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해도 분무기 사용이 가능한 네, 맞아요. 지금 분무기를 현물로 드립니다. 현물을 드립니다. 선착순 구매자 5분께 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거 알만해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닥. 이번 픽서의 주인공이 도착하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인증샷 같이 이렇게 인증샷 하나 둘 셋 짠. 아니 현팀장도 빨리 와. 네. 어차피 얼굴 가려서 이렇게 할 거니까. 제일도 같이 하나 둘 셋 뿅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 또 아낌없이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